지각은 했지만 오늘 맛있는 커피를 사서 본가대로 가겠습니다. 나 졸업을 취소했다. 졸업식 안 해 그러면? 졸업을 하면 도서관에 못 써. 수료는 쓸 수 있는데. 다행이다. 여자친구분은 뭐? 인적성 특강 땡땡이 치고 자소서 쓰러 왔어요. 기강을 한번 잡아야겠다. 예를 들어서 뭐 10까지는 해야 돼. 근데 5까지만 했어. 그런 건 괜찮아. 근데 다음 주였는데 또 5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. 내가 좋게 좀 되겠지. 하자. 팀순위가 올라가면 어쨌든 그 사람이 감히 못해도 있어서 그 사람들 A라고 말하는 거야.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.
세수를 하고 왔습니다. 이제 스킨으로. 저희 스킨 너무 좋아요. 아까 아이크림을 빠뜨렸어요. 이 제품 이탈리아 산타 노벨라 대성당에서 사온 거예요. 대성당 맞나? 아무튼 약국이 있는. 솔직히 냄새가 좀 구리긴 한데 요즘에 눈가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. 눈썹 정리도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제가 베네피트에서 원래 관리를 받는데 눈썹을 돈이 없어서 요새 못 가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앰플 방금 뜯었는데 앰플 보시나요? 다음은 앰플 차례. 끝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아픕니다. 오늘은 듬뿍듬뿍 바를 겁니다. 되게 유명한 크림이죠? 고연정 크림? 고연정 크림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? 고연정 피부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오늘도 인자성 특강을 가고 있습니다. 집 앞에 닭발집에 갈 거예요. 방송에 나왔어요. 지금 밤 9시인데도 사람이 많아요. 짠! 이번에 왜 한 거야? 그냥 이번 달 마지막으로 손절하려고.